부천 오정군부대를 인천 부평 일신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부평 주민 반대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일단 부천에서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취재 기자에게 들어보죠. 이정아 기자, 부천의 오랜 숙원 사업인데다 지역사회 관심도 굉장히 크죠. 오정군부대 이전에 관한 부천의 추진 상황 짚어주실까요? 네, 먼저 부천 오정동 군부대를 이전하고 오는 2025년까지 친환경 스마트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대 부지를 포함한 56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땅에 모두 3,700세대가 들어서는 계획입니다. 교통시설, 도심 속 공원 등 시민생활 인프라를 우선 확보하고 부천시의 주요 정책인 도시 스마트 시스템을 이 지역에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해당 지역은 도심 속에 군부대가 65년 동안 주둔해 있어서 지역 개발이 곤란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도로망이 끊겨 교통이 불편하고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등 주민들의 피해가 컸던 곳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부천에서는 이미 지난 2013년부터 1,700명에 달하는 지역 주민 서명을 받아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노력을 해왔는데요. 이 결과 지난 2017년 9월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1년여 만인 지난 2019년 초 기재부에서 최종 승인됐습니다. 기부대 영역 방식으로 부천시에서 이전할 지역에 군부대를 짓고 국방부로부터 오정동 군부대 부지를 받는 방식입니다. 부천시는 지난해 9월 세계 부대 이전 공사, 그러니까 현대화 공사를 착공한 것에 이어서 이달 중 나머지 두개 부대 이전 공사를 시작하고요. 내년 12월에는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개발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에도 돌입했는데요. 부천시는 해당 부지에서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상생협의체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천 오정동 군부대 부지 가운데 일부가 6.25 전쟁 비상상황 당시에 징발 토지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토지, 물자, 시설 등을 불가피하게 강제로 징발했고, 이 지역의 일부 사유재산도 징발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 부천시는 보상 누락 등 해당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증 자료 등을 토대로 한 자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군부대 이전 등 예정지로 꼽히는 부평 일신동에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인데요. 군부대 이전은 큰 범위에서 국가 사업이라 부평구 차원에서 반대하고 나서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평구에서는 주민 협의를 우선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앞으로의 합의와 진행 상황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